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동해안 이사부 항로 탐사가 진행됩니다. 이사부 기념사업회는 오늘 오전 삼척 이사부 독도기념관 광장부터 이사부 광장까지 거리 행진에 이어 안전기원제와 출장식을 열었습니다. 또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전국민 공모로 선발된 대원 50여 명이 참여해 9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범선 코리아나호를 타고 항로 탐사에 나섭니다. 강원뉴스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